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A스토리 되겠고요. 코드번호 2124140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21일 오후 1시 27분인데요. 현재 뭐 마이너스 4%, 32,450원 정도 기록하고 있네요. 자, A스토리 일단은 뭐 처음 좀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기업 보시면 마포구에 위치해 있죠. 이상백 대표 이사 위치해 있고 뭐 저작권과 드라마 저작물로 주요 매출 현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6월부터 3월까지 야, 지금 근로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죠?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성장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좀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 저작권에서는 수출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 보여주고 있고, 제가 그 고용자 꼭 살펴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용자를 살펴봐야 이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어느 정도 따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일단은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2016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자, 저번 연도에는 좀 적자였어요. 그죠? 매출액은 어느 정도 잘 나오는 듯 하다가 2018년도에 완전 터졌었네요. 근데 어쨌든 적자를 지금 2년 연속 적자 연수가 나오고 있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마이너스대로 도라는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회사죠. 왜냐면 뭐 킹덤이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 앞으로 또 기대가 될 만한 신작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드라마 만드는 회사인데, 자, 올해 또 기대되고 있는 이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람 피면 죽는다 라는 휴먼 미스터리, 지금 2020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어느 정도 촬영을 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021년 하반기 예정 나오고 있고요. 빅마우스, 그리고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지리산이 또 방영이 됩니다. 김은희 작가와 김은희 작가 하면은 워낙 그 뭐랄까요, 굉장히 뭐 남편분도 유명하신 분인데 영화감독이죠. 근데 굉장히 좀 돈 잘 버는 작가, 히트작 작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아, 이게 앞으로 좀 꾸준히 상승 가능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당분간이라도 여기 9월달, 8월달 정도까지는 상승폭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지리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간이 한 몇 거래일 상승을 좀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조금 매도세가 가팔라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아, 좀 아쉽습니다. 좀 아쉬워요. 왜냐면 좀 꾸준히 좀 상승할 법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미끄러지네요. 사실 지리산 뭐 그 드라마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이거는 이제 호재나 기대가 좀 실릴만 하거든요. 근데 조금 조용해지는 느낌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조금은 아쉽고, 앞으로 뭐 좀 꾸준히 살펴봐야겠지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이제 조정이다 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3만원 선까지만 터치하지 않으면 된다고 봐요. 한 3만 1000원 선, 3만 1000원 선만 들어와 준다면 다시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뭐 전지현 그리고 주지훈, 성동일, 오정세 이렇게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뭐랄까요 그 배우들로 구성이 된 드라마고 워낙 킹덤이 크게 히트를 하다 보니까 우리 김은희 작가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히트했죠. 분명히 요번에도 추가적인 어떤 흥행이 좀 예상되지 않나 싶고요. OTT 관련해서 이제 서비스가 되면서 월정액, 광고 수익, 뭐 편당 결제 이런 식으로 지금 매출이 발생한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뭐 어느 정도 퍼센트 비율로 당연히 저작권 관련해서 수익이 일어나겠죠.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CJ ENM이 한 1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ES 프로덕션이라고 한 13% 뭐 이렇게 돼 있고 최대주주 지분율 합계가 한 26%밖에 안 돼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고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런 회사들은 이제 아무래도 뭐 유증이나 이런 것들을 가끔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뭐 바로 할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뭐 상장의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부채가 보시면 부채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작년부터 부채가 갑자기 확 늘어났거든요. 아무래도 투자가 확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산 총계가 늘어나긴 했지만 부채 총계가 2020년부터 굉장히 좀 늘어났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 좀 알려드려야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오른쪽에 카톡 표시 있죠. 이거 눌러가지고 카톡 친구하고 무료 추천 정보 받으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 뭐 아이디를 검색하거나 이거 눌러가지고 친구 추가하고 꼭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메시지를 꼭 보내주셔가지고 필요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